성. 디버프 잘 보셔요. 다 피감하고 마법 피해 감수 디버프. 시작. 진짜 조심하셔요. 이때는 허수, 물약 이런 먹는 거 아끼지 마. 어차피 좀 깨기만 하면 200골드 좋으니까. 근데 6만실은 골드는 뭐 그렇게 6만실 이제 6만실이라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죽으면 아예 보상이 안 들어오거든요. 하이 단계라도 안 들어오거든.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괜히. 나는 솔직히 얹혀가는 거 맞거든. 인정하거든. 블랙 서머라고 다 해먹었거든. 나는 보스잡이요. 보스도 쟤들이 더 딜 더 잘 먹을. 시작. 예, 몹을 저 흐트리지 마요. 갑자기 안쪽으로 난타는. 6시 방향에서 쏘는 게 좋은데 참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때리는 식으로. 쉬운 몹들이니까, 일반 몹들이니까. 니그니스하고 토토이크 요것만 이제 위치 지정 잘하세요. 시작. 이 로봇 큰 버전. 니그니스. 아, 예. 얘 맞나? 잠깐만. 일단 로봇도 맞아요. 조심해야 하는 게 꼭 중요해요. 지금 봐요. 한 점을 보이니까 이제 블레하고 바드가 써주기 이제 쉽지 않아. 물약 먹고. 근데 나는 이제, 저렇게 다굴당하기 딱 식상이 조심해. 딜이 모자라서 그래. 그래서 선수 필승하고 몽환의 던전 이런 것들이 필수야. 그리고 시야거리 이거는 있잖아. 예, 좀 써준 게 좋아. 시야거리 때 이런 거 뭐지? 바다우스 이거 때문에 이거죠. 침 뱉는 애들 있잖아. 나방. 나방 침 조심하셔. 어차피 나는 이제 밥값 하기 솔직히 힘들거든. 그냥 배틀 아이템으로 밥값을 하는 거. 이러면 이제 바다우고 서머너가 한 점으로 모여있는 적들을 좁히기만 하면 되니까. 또 생존도 이제 그만큼 올라가고. 보시는 거지. 그냥 화토풀도 넣어주고. 그냥 배틀 아이템 이제 그, 라고 생각하시면 돼. 병에 최대한 빨리 잡아줘. 내가 바다는 너무 떨어지지 말고. 이거 장풍 있잖아. 몽골이들 아프거든. 아씨 귀엽다. 그리고 원하는 각인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원한 안 통하니까. 통하는 몹이 거의 없으니까. 아예 없잖아. 진짜. 이런 거 조심해. 원한 각인선 끼시면 안 돼. 최대한 보스는 내가 빨리 잡아줘야 돼. 아, 근데 피통 쓸까나? 두 배 그거구나. 근데 피통 커지면서 피통도 차려보네. 그냥 좀 맞으면서 뛰어야 돼. 나방 중독거나 아마. 시작. 저 같은 경우 위기 몸이면 만화 부족 때문에. 근데 만화는 바드 이상은 부족하지만 위기 몸이하고 선수 필승 같은 경우 있는 게 좋은데, 저 선수 필승은 이제 그 블랜드 주려고 캐리 3개니까 선수 필승. 그렇지, 선수 필승 지금 사고 있거든. 그리고 댕감 이거 공격력 감소 조심해야 해요. 몹이 빨리 안 죽으니까 이래 다굴 당해가지고 죽는 경우 많거든. 이럴 때는 몹한테 붙지 마. 야, 원거리에 있었잖아. 짤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 어떤 은근슬쩍 몹이 안 죽어가지고. 이 나방 조심해. 나방
최대한 몹을 흐트리지 마. 이게 중요. 그 디버프도 조심해야지만 공격력 감소도 조심하시네. 몸이 빨리 안 죽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 지금 블레랑 나랑 지금 뭐지? 조금 바뀌었는데 1, 2, 3, 4 또 이분들한테 알았어. 살아남기하고 토토이크 같은 경우는 1번, 1번이 12시 12시,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1번이 그럼 저는 12시? 근데 블레분이 이제 3시로 와야 하는데 블레분이 저 12시가 편한 것 같더라고. 그 LQ 다이아 같은 경우는 물약을 고해로 들고 가셔야 해요. 제일 속편한 건 볼드까지만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것 같아. 아니, 뭐, 서머나나 블레 이런 이제 그 부트 같은 광야 딜러들은 무조건 LQ 다이아 가는 게 맞고. 근데 돌격 대장 2가 너무 안 나오니까. 방금도 고해 먹었죠? 기가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창술도 근데 일자긴 하지만 광역딜이 되니까. 창술 그 뭐지? 선수 필승 끼고 하면 꽤 좋을 건데. 중용포 그걸 일자로 뭐 다 죽을 건데. 선수 필승 끼면. 아, 나 선수 필승. 아, 맞네요. 시멘트 데미지 때문이라도. 맞아, 맞아. 최대한 보스 내가 빨리 잡아줘. 잡혔죠? 보스는 내가 그나마 뭐지? 블레나 서머나보다 잘하는 게 이제 광역 딜이 아니 집 한 마리니까 한 마리 잡는 딜이니까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돼요. 네. 집중 타격 당해가지고 그냥 다구마급 순간에 죽어버리고. 감사합니다. 토토이크 방 그다음 생존 이거는 12시 3시 6시 9시 그리고 이렇게 면역, 면역은 무조건 중앙에 있어요. 중앙. 아, 물론 이렇게 원거리들은 이제 잡으러 가야겠죠. 근거리들은 나한테 몰려들잖아. 그러면 이제 강력 딜러들이 잡기 쉬워지잖아. 이거 원거리들은 안 오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가 가야죠. 그냥 일반 큐브런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그 도배해가지고 상태 이상으로 이제 그 면역 아니 면역이랄까 상태 이상 걸어서 하는데 여기는 LQ는 이제 상태 이상이 안 먹히기 때문에 시작. 제가 12시? 9시? 번호수는 내가 1번이니까 12시 2번이면 3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매칭 룰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거 오늘 알았어. 솔직히 다이아까지 가본 거는 어제부터 시작했거든. 지령서 대부분 그냥 브론즈까지만 하고 실리만 하고 먹티 했는데 이번에 이벤트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최소 골드 이상 가는 게 좋거든. 삼다. 내 블래스터 어제 창 그지? 아, 나 호수하고 왔구나. 이거 갑자기 호수 예쁜 바피감 100% 이제 디버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해. 이거 휘두르면 그냥 뒤지거든. 몸살이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공속 이속 증가 때문에 이속 때문에 짤짤이하긴 좋은. 이때 바드가 그지 실드 버블 실드 궁을 써준 거 이러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극딜 네, 바드 저거 그지 이각이죠. 이각 이거 조심해 로봇. 가급적 그 메인딜은 서머너하고 블랙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모이도록 해줘야 해. 그러니까 내가 딜한다는 목적이보다는 이제 몸으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어차피 전선 난 딜 못하거든 딜러들은. 진짜.
야, 저거 블레하고 서머너가 딜할 수 있는 그 각도를 방해하지 말아야. 아씨, 너무 빨리 먹었다. 이버크 깔려고 했는데요. 얘들 이런 딱 보면 평타 데미지 세 분. 이럴 때 있잖아요. 중앙에 허수아비 하나 깔아주면 좋아. 이렇게. 쏠쏠하게 피차니까. 조심해야 돼. 보죠. 이리가 있잖아. 아, 이게 몸이 터져왔어. 타였어. 정이 나오면 이거 아프다. 배트라이트 아끼지 마. 첫 시장은 항상, 첫 시장은 항상 6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때 따라서 퍼지는 식으로. 정의 같이 빨리 잡, 한 마리 1.4 빨리빨리 잡아야 하는 거는 좀 다가가지고. 저 나방, 나방 조심해. 오씨 노 어! 아 갇혔어 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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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도 근데 궁 다 잡아버리네. 개쩐다. 8초 아씨, 잡았어, 쓸려나. 스럽게도 너무 많이 깐다 블레가. 대원이 되나? 멜키 골드나 가자.